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저희 100세 시대에 폐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암을 좀 나누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폐암에 관련된 거고요. 폐암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분량을 좀 나누어서 그 다음 강의는 실제 그럼 수술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또 수술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폐암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그 폐결절이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의 이제 첫 진단이 되는 게 폐결절입니다. 이제 폐결절을 저희가 진단받고 이 폐결절을 조직검사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진단하게 되어서 이제 폐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결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폐암의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폐암 수술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결절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폐에 있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는 이제 많이 오실 때 엑스레이 찍거나 CT에서 보이는 이제 덩어리죠. 덩어리고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폐혈관들, 혹은 이제 기관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 실제로 이제 폐결절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정말 스크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CT를 찍게 되고, 이제 CT에서 폐결절이 진단돼서 오는 것들이 많고요. 만일 엑스레이만 찍고 CT를 안 찍게 되면 이제 오셔서 반드시 CT를 저희가 이제 찍게 됩니다. 폐결절은 이제 그 성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아주 단단한 덩어리로 된 거죠. 덩어리로 돼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거의 간질성 유리음영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아실 텐데, 저희 어렸을 때 보시면 이제 문에 흐릿한 반투명 유리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만져봤을 때 정상 폐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정상 폐 부분이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순수하게 이제 그런 병변만 있는 게 이제 간질성 유리음영 병변이라고 하고요.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이제 그 간질성 유리음영 병변에 일부 단단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경과로 보면 실은 이제 간질성 유리음영 병변은 저희가 폐암 전 단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폐암 전 단계로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죠. 단단한 부분이 생겼다가 나중에 완전히 단단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많이 비유를 들 때 어떤 비유를 드냐면 공룡알에 많이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래서 그 간질성 유리음영 병변 자체는 이제 공룡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룡알이어서 있는데, 실제 이 공룡알이 공룡이 될지 아니면 평생 그냥 알로 갈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유리음영 자체는 이제 경과를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말 얘가 평생 동안 그런 상태로만 남아있다 그러면 굳이 얘는 저희가 절제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뭐 어떤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면서 경과를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간질성 유리음영 병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금조금하게 이제 색깔이 진해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덩어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공룡이 알을 깨고 나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룡은 안 됐죠. 그래서 암으로 변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사인이고요. 그 부분들이 점점 진해지면서 이제 단단한 암 덩어리로 되는 거고요. 암 특성상 실제로 이제 암이 자라는 속도 자체는 커브 자체가 초반에는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상당히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암이 많이 진행되고 왔을 때 뭐 임파절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게 좋고,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절이 일단 왔을 때 저희들이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결절의 모양입니다. 모양이 만일 이렇게 조약돌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고요. 별 모양처럼 주변으로 이렇게 진행, 뻗쳐나가는 형태가 있는데요. 조약돌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는 뜻이거든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이렇게 누르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이 생기는 거고, 별 모양으로 자란다는 것 자체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침투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변 조직을 땡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규칙한 모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건 상당히 좋지 않은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는 건 이제 그 크기입니다. 크기 자체가 이제 있는데 중년 소견은 그 큰 거, 그다음에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감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라는 속도인데요. 이게 지나치게 너무 자라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건 오히려 암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염증 이런 질환에서 상당히 빠르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자라는 속도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 성상을 또 봅니다. 이 모양 자체에 석회화가 동반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결절 안에 석회화가 있다는 것 자체는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다는 것 말은 이제 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몇 개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환자 이제 과거력을 많이 저희가 여쭤봅니다. 전에 뭐 혹시 결핵을 앓으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혹은 뭐 폐렴을 심하게 앓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감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이제 저희가 뭐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제 동반된 증상으로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을 한다든지 폐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결절은 이제 염증성 결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절이라고 해서 모든 거 다 그냥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죠. 뭐 모양이라든지 크기, 내용이 뭐 말씀드린 덩어리져 있는지 혹은 뭐 결절 유형인지 단단한 부분이 섞여 있는지 뭐 다른 증상이 있는지 자라는 속도가 큰지 작은지 이게 복잡하죠. 복잡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은 폐결절을 저희가 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의료진끼리도 이 결절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절을 갖다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4단계로 저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그 암의 가능성이 없다, 0이다 이런 경우를 1단계로 보고 있고요. 2단계는 아주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중간 정도의 가능성, 4단계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4단계도 저희가 이제 편의상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4A, 4B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단계인 뭐 암의 가능성이 없다, 내지는 2단계인 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CT 찍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만일 이제 3단계가 돼 중간 정도가 된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그 결절을 CT를 다시 찍어서 비교. 엑스레이를 찍어서 비교하면 좋겠는데요. 엑스레이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CT를 찍어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4단계 이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제 4단계 A가 되면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되는 후에 다시 한번 CT를 찍게 되는 거고, 4단계 B는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PET를 찍어서 이제 PET를 통해서 거기서 하얗게 보인다. 그러면 이게 암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추가 정보를 얻고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폐암의 이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폐암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이제 필수죠. 근데 이제 폐암의 위치에 따라서 조직 검사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제 폐암을 이제 구분할 때 폐를 커다란 공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폐를 공처럼 생각하는데 이 암 자체가 그 공의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고, 폐 이제 바깥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있는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심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암 조직을 봅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이 초음파를 통해서 암 조직을 찾고, 또 바늘이 있어서 그 바늘로 해서 조직을 얻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늘침 생검이라고 해서 바깥쪽에서 초음파를 보거나 CT를 통해서 찔러서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단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얻는 조직의 양이 상당히 작아요. 정말 눈곱만한 정도의 조직을 얻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게 덩어리가 있는데 이 모든 조직이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조직은 일부는 이제 자라는 속도가 빠른 경우에 죽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바늘 생검을 하면 이게 이제 암이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흉관경이 많이 발전하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면서 요즘에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을 들어가서 이 부분을 쇄기절제술로 빼서 진단 겸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해서 수술장에서 동결절편을 하고 한 15분 정도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폐암치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시면 병원을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CT를 찍으셔서 진단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에 필요한 검사들을 저희가 하죠.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검사가 뭐냐면 폐 기능 검사를 합니다. 이제 폐를 절제하기 때문에 폐 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폐 활량 기준은 이제 환자의 나이, 연령,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폐활량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폐기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는 뭐냐면 실제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껏 풀어보세요, 끝까지 보세요 해가지고 끝까지 부는, 불어서 측정하는 폐활량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폐활량은 이제 부세요 하고 1초 동안 불어내는 그런 폐활량 두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폐활량을 측정을 하고 그 하게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폐를 절제를 하잖아요. 절제해서 이제 남는 폐활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폐활량이 너무 폐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폐 확산능 검사라는 핵약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폐들이 각각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고 남는 폐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실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한 후에 폐 기능이 좋지 않으면 자발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이탈 불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폐 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제 필수적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게 PET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PET 검사는 요즘 많이 하시니까 아시는데요. 이제 PET 검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그 이제 덩어리 자체가 암인지 여부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른 부위에 또 암이 전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PET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RI를 좀 찍는데 머리 MRI를 찍습니다. 이제 PET 검사에서 머리 쪽에 있는 전이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머리 MRI를 추가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폐암으로 진단돼서 수술하시게 되면 진행하는 게 PET CT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폐 기능 검사, 그다음에 PET, 그다음에 브레인 MRI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 병기 결정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폐가 흔히 말한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그 정하는 방법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여서 저희들이 같이 약속을 한 거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폐암의 병기 결정 방법은 이제 그 버전 8번째입니다. 8번째 나왔고, 얘는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2024년경에 새로운 또 버전이 바뀝니다. 이제 버전이 바뀐다는 게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없던 것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 이제 데이터를 쌓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정말 환자 나중에 예후에 더 많이 관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혹은 빠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기술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그 폐암 기술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폐암은 세 가지로 이제 폐암의 기술을 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 자체의 특성인데요. 가장 먼저 보는 건 암의 크기입니다. 암이 가령 이제 폐암의 경우에 3cm 미만이냐, 5cm 미만이냐, 7cm 미만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기준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또 이게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있느냐, 주변에 이제 중요한 장기가 있는 게 심장이라든지 아래쪽 횡경막이라든지 흉벽 이런 것들을 침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종양의 개수도 중요합니다. 종양이 가령 있는데 이게 같은 엽이라는 데 있는데 같은 엽에 있으면 실은 2기인데 임파질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쪽에 있는 다른 엽에 있다 그러면 3기가 되고요. 만약에 다른 쪽 폐에 또 종괴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4기가 되는 것처럼 종양의 개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양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측정하는 게 임파절입니다.
임파절은 뭐냐면 비유하면 하수구하고 좀 비슷해요. 하수구하고 비슷해서 저희들 이제 하수들을 하는데 암세포들이 전이를 할 때 이 하수구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암세포들이 나가고 임파절은 그 하수가 모이는 하수 처리장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만일 암세포가 그 임파절로 들어가게 되면 임파절이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CT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cm 이상의 커진 임파절이 있는 경우에는 전이를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임파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또 기수를 정하고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 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보거든요. 세 가지를 봐서 이제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를 저희가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의 기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암이 만일 1기 내지 2기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수술을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일 암이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3기까지죠. 3기 초기까지 수술이 가능한데 1기, 2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3기 초기가 되면은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3번 정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환자분 예후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이제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술은 이제 저희가 폐를 절제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나누면 그 쇠기 절제술이라는 게 있고 분자 절제술이라는 게 있고 엽 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폐 해부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폐라는 게 이제 좀 재밌게 생겼는데 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가 이제 중심 제가 이제 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기도라는 게 내려오죠. 내려오는 게 양쪽으로 이제 갈라지죠. 오른쪽 폐하고 왼쪽 폐로 갈라지는데 이 한 가지가 갈라지고 이 갈라진 폐가 다시 오른쪽에서는 세 개의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상엽, 중엽, 하엽으로 갈리는 거고 왼쪽 폐로 가서는 상엽과 하엽으로 갈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양쪽 대칭인 것 같지만 오른쪽에는 세 개의 엽이 있고 왼쪽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저희 심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놓이잖아요. 이렇게 놓이는데 이 심장 위치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은 이제 두 개의 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절은 뭐냐면 아까 이제 상엽, 중엽, 하엽이 있잖아요. 그 상엽에서 그 가지에서 또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서 가령 상엽의 경우에는 세 개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분절이 세 개가 있어서 상엽에는 세 개의 분절이 있고 중엽에는 두 개의 분절이 있고 하엽에는 다섯 개의 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상엽, 하엽에 각각의 네 개의 분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알고서 제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를 절제하는 건 이제 쇠기 절제술이라는 게 이제 가장 작게 절제하는 건데요. 쇠기 절제술은 어떤 모양이냐면 저희 피자 있잖아요. 피자 있을 때 피자를 이렇게 조각을 내시면 예, 한 뭐 여섯 조각을 내잖아요. 그럼 그 모양, 그런 모양으로 폐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쇠기 절제술이라는 거고요. 그 절제술하는 방법, 그건 이제 폐 뭐 분절이라든지 엽 이런 거하고 좀 관련해서 절제하는 거고요. 이제 분절 절제는 아까 이제 엽에서 또 상엽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분절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그 분절을 하는 게 이제 분절 절제가 되죠. 그리고 엽 절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엽 전체를 자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뭐 잠깐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실제 아마 처음에 환자분이 저희한테 오실 때 이제 폐결절로 오시거든요. 폐결절로 오고 이 폐결절들이 저희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아까 뭐 세 가지로 그래서 덩어리만 있는 거, 엽 멍든 거,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 결절이 있는 그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아까 네 단계. 실제로 이제 4단계는 두 개가 더 있기는 실제 5단계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단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세요. 왜 수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진단 및 그다음에 수술하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담배로만 인해서 네. 이 폐암이 네. 발병된다고 하는
주방에 가스 네네. 있잖아요. 주부들이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걸로 인해서도 폐암이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폐암에도 이제 종류가 좀 있습니다. 폐암을 크게 나눌 때 이제 소세포암하고 비소세포암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제 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논외로 하고 비소세포암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눠지는 게 이제 상피암하고 선암, 거대세포암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이제 담배랑 관련 있는 이제 암은 대표적인 게 이제 상피암입니다. 상피암인 경우고. 그래서 이제 상피암 경우에 있는 담배가 위험 인자에 속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선암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선암은 실은 담배랑 좀 연관이 좀 떨어지는 암입니다. 암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들 특히 여자분한테 선암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저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나한테 암이 폐암이 생겼느냐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무조건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긴다고 이꼴 관계로 보시는 건 아니고 이제 담배하고 상관없는 암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폐암의 이제 유발 원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였다면 이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세먼지 자체가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초미세먼지까지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이제 저희 폐를 통해서 이제 기관지 통해서 폐까지 가서 폐 말착 부위에 이제 흡착이 되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에 쌓이고 거기에서 염증을 만듭니다. 이제 만성적인 염증인 거죠.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두드리다 보면 계속 맞은 세포 입장에서는 이제 이상한 애들이 생기는 거죠.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암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아주 중요한 폐암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생기는 것들 많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방 추천해 드리는 것들 이제 환기를 좀 자주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검진하실 때 그런 주방 외에도 뭐 다른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검진하실 때 저서장 시트를 찍어보는 걸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요, 폐 결절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 대학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네네. CT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올해까지만 오시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CT를 찍으면은 그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네네. 이제 5년 동안 검사를 받아서, 네네. 오시라고 하는데, 네. 뭐 그래도 또 개인병원 같은 데서 또 그 CT를 받아야 아까 이제 저희가 강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폐결절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이제 1, 2, 3, 4 단계 나눴는데 지금 1년마다 찍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 2단계, 1단계 내지 2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암의 가능성이 낮은 거기 때문에 이제 매년 찍으셨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자체가 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거고 저희가 아마 5번을 했다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암의 가능성은 점점 찍으면 찍을수록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만 찍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제 아주 뭐 극한 경우에는 실은 5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추후에 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00% 암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암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방사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저희가 요즘 쓰는 게 이제 저설량 패스트를 많이 찍으시거든요.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정도 찍으시는 이제 방사선 노출은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의 그런 방사선은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폐결절의 정의 그리고 폐결절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폐결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폐암을 진단하는 방법과 환자분들이 입원하셨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였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실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그 기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떠한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